자, 안녕하세요. 노동생입니다. JYT. 자, 오늘 제가 방송을 또 급하게 찍는 이유는 제네시스 G80 페이스포트 관련입니다. 야, 이게 해외에서 유출이 됐어요. 이게 해외인지 국내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유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유출이 되면 참 재미가 없는데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기존에 제네시스 G80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유장막도 찍고 뭐 관련해서 스튜디오도 많이 찍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페이스리프트가 실내가 부분적으로 약간 노출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G80에 관련해가지고 좀 유출을 하셨을 거예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틀린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네. 거의 똑같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실내 한번 보실까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하고 완전 다릅니다. 핸들의 디자인은 얼마 전에 출시가 됐던 GV80 페이스리프트 관련해가지고 GV80과 거의 동일하게 핸들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투톤식으로 나오는, 가죽이 투톤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자체가 예전 모델과는 완전 다르게 일자, 네, 일자 디스플레이. 이거는 제가 스튜디오 방송이라든가 여러 방송 통해가지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공조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GV80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하게 작동 방법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어벤트 실내의 이제 송풍구 타입 자체가 기존의 모델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기존 모델과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쪽, 그 다음에 핸들의 디자인, 그리고 이 공조기 타입, 네, 이 부분이 좀 변경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 쪽, 이 센터 콘솔 쪽에 이제 드라이브, 아이드라이브처럼 이게 조그 다이얼 조절하는 스위치들이 조금씩은 변경이 됐습니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니고요. 조금 변경됐다. 예전에는 안으로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 작동할 때 솔직히 저는 그래요. 지금 나오고 있는 페이스리프트의 그런 디자인보다는 이 기존의 모델이 더 이쁘지 않았나. 예. 약간 안쪽으로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 있게 나온 게 더 이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르게, 네, 좀 직관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게 변경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에 방송을 한번 해드렸듯이 지구군과 타입이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약간 지문인식 시스템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잖아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안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바람에 뺄 때도 힘들고, 예, 넣을 때는 뭐 편하게 넣겠지만은 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는 이제 딱 집어넣어서, 예, 딱 집어넣고 빼고 하기가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 콘솔, 이 서랍장 자체가 조금은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2열의 공간의 넓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존에 제가 위장막을 찍을 때 안내를 해드렸듯이 실내 공간의 넓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죽의 패턴. 뭐 제가 한번 G80 스포츠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제가 한번 위장막을 찍었었는데 이 실내가 이제 유출이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 시트의 패턴과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조금은 변경이 됐다. 예, 예전 모델보다는 조금 변경이 됐다. 근데 이 핸들의 이 3스포크 자체의 핸들 디자인 자체가 원래 기존의 G80 스포츠의 핸들의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다만 여기 핸들의 리모컨 있잖아요. 핸들의 조작 스위치 버튼류들이 조금 더 두꺼워진,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의 2열의 공간 넓이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뒤쪽에 암레스트, 이 암레스트 쪽에 이제 컵홀더 플레이트의 패턴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컵홀더, 항상 자동차 리뷰를 할 때마다 이 컵홀더 부분을 굉장히 리뷰를 많이 하는데 이 컵홀더 부분이 조금은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진짜 대형 고급 세단처럼 변경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열의 공간 넓이가 기존 모델과는 똑같은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원래 그랜저라든가 요즘 나오는 이제 세단형 K8이라든가 실내 공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실내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조금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공간이 조금은 좀 그냥 기존 모델과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실내의 센터 페시아라든가 이런 그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이쪽 자체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사전에 미리 봤었을 때 이게 진짜 블랙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옵션별로 조금씩은 다르긴 했지만 이 고급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지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물론 기스의 내구성은 강합니다. 기스의 내구성은 강한데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쉽긴 해요. 예전에는 기존 모델은 막 우드라든가 뭐 그런 패턴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공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외에서 공개가 된 건지 국내 공개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스타 KCB라는 네, 그 인스타 팔로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자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영상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G80 같은 경우에 출시 일정은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가격적인 부분은 그냥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전달받은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행 모델보다는 한 2-300만원 가량 더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80 관련해 가지고 실내가 유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자 영상 이렇게 급하게 찍는 점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주말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